세종시에 국내 공공건축청사 최초로 제로에너지 인증 건물이 탄생했습니다. 기존 청사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70% 넘게 줄인다고 하는데요. 세종에서는 제로에너지형 도시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강진원 기자입니다. 사각 형태에다 벌집 디자인을 한 이색적인 4층 건물이 행복도시에 들어섰습니다.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제로에너지 건물로 완공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입니다. 건물 외피는 차량 일체형 구조로 설계돼 자연광을 내부로 받아들이되 열은 차단하도록 했습니다. 또 옥상 태양광 패널을 통해 건물 안팎에 전기를 공급하고 지하에 설치된 지열발전은 사계절 냉난방을 담당합니다. 여기에 창문의 크기와 옆 건물과의 거리, 자연환기 등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설계한 결과 에너지 자립률 52.8%를 달성했습니다.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약 절반 이상을 지열 설비와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건물에 비해서 외부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에너지 효율 최고 등급인 1트리플 플러스로 1등급인 일반 공공청사보다 소비량을 70% 이상 줄이면서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.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입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.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청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종시에서는 또 최근 국내 최초인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마을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 스마트시티로 개발 중인 5A1 생활권에는 제로에너지 타운이 조성되는 등 화석연료 없는 도시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TJB 강진원입니다.